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아니,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동화책을 읽어드릴게요. 바보온 달과 평강공주. 잠시만. 아이고. 경강아, 이제 그만 울거라. 예쁜 얼굴이 미워지겠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도 평강공주의 울음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할수 없군. 울보 평강을 저 산속에 사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는 수밖에. 그 말에 평강공주는 울음을 그치고 물었습니다. 바보 온달이 누구지요? 울보 공주에게 꼭 어울리는 바보 배필이란다. 바보 온달?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처녀가 된 평강공주에게 이웃나라의 왕자들이 앞다투어 청혼을 해왔습니다. 평강아, 내가 벌써 혼인할 나이가 되었구나. 네, 아바마마. 이제 저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갈 거예요. 바보 연달에게 시집을 간대요. 바보 온달이라니.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임금님의 꾸지람에 평강공주가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제가 어려서 울 때마다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평강공주의 고집에 임금님은 화를 내며 공주를 궁궐에서 쫓아냈어요. 쫓겨난 공주는 깊은 산속에 사는 바보 온달을 찾아갔습니다.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을 만나 남군으로 삼았습니다. 이튿날부터 공주는 온달에게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무술을 익히게 했습니다. 온달은 열심히 공부하고 무술을 익혀 훌륭한 장수로 변화했어요. 뭐지? 나라에서 사냥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평강공주는 온달을 궁궐로 보냈습니다. 온달님, 제일 크고 좋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올린다고 하니 최선을 다하셔야 해요. 공주를 위해서라도 제사에 쓸 짐승은 반드시 내가 잡으리다. 어떤 크기의 짐승을 잡을까요?
사냥이 시작되자 많은 장수들이 함성을 지르며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딸은 무작정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산속의 커다란 발자국을 쫓아갔습니다. 커다란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일까요? 마침내 커다란 멧돼지를 찾아낸 온달은 화살을 쏘아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임금님은 가장 큰 멧돼지를 잡은 장수를 불렀습니다. 그게 온달일 것 같네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디에 사는 누구인고? 저는 예전에 바보 온달이라고 불리던 온달이옵니다. 아니, 내가 바보 온달이냔 말이냐? 임금님은 이렇게 잘생기고 늠름한 청년이 바보 온달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을까요? 예, 평강공주님과 혼인한 바보 온달이옵니다. 그래, 참으로 장하구나. 내 딸 평강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다고 말할까요? 평강공주를 만나 부둥켜 안은 임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를 그렇게 쫓아내고 이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아바마마, 저도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임금님은 평강공주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듣고 온달과 공주를 위해 큰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그 후 온달은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수가 되었답니다. 행복하게 끝났네요, 대단히. 설명이 좀. 네. 그럼 제가 오늘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